이 작품은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게 시적 화자의 정서고 주제지.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어머,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뭐다? 사설 시조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안빈낙도나 충절 등을 주제로 한 조선시조 전기의 시조와는 다르게 끊고 남녀 간의 사랑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평시조에서 정형성에서 벗어나 장형화된 사설시조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장형화, 길어졌어요. 어디가? 중장이. 중장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시조의 내용 및 형식의 변화와 작자층의 확대 양상을 살펴보고 이 시기에 향유된 문학의 특징을 이해해 봅니다. 시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 사대부들이 썼다가 거기에 기녀계층들이 합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서민들이 합류하게 되는 건데 일단 사대부와 기녀들 요때까지는 아직은 평시조가 쓰이고 서민 계층이 넘어가면서부터 사설 시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작자 연시조는 그냥 거의 초반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개만 연달아 놔도 연시조인 거였으니까 하나의 주제로 묶여만 있으면 이렇게. 사대부와 기녀들, 서민들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놓고 작자층이 확대가 되고 작자층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뭐도 확대가 될까? 주제라든가 시에 쓰이는 소재도 확대가 되고 사설 시조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위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쓰자면 장형화된다. 길어집니다. 엄격한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납니다. 괄호 열고. 엄격한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납니다. 를 벗어나. 자유롭게 쓰는 거지. 당연히 운율도 좀 파괴되고 그럴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자. 사설시조. 폐학적이고 과장적입니다. 폐학적이다. 골개미라는 말을 하나 또 써놓도록 할게요. 님에 대한 그리움,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더하기 원망. 야, 진짜 나보러 올 하루가 없냐, 이 나쁜 놈아? 이런 것들. 네가 오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네가 오지 못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오지 않는 너를 원망합니다. 연쇄법 쓰였다라고 하는데 중장에서는 연쇄법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법 써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님의 오지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해학과 과장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작품 감상 열기는 딱히 볼것 없고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가? 있어요? 있지. 저는 엄청 수시로 기다리는데. 역시 기다림의 대상은 택배 아저씨지. 진짜 그 쿠팡 로켓 그거를 내가 한 달에 한 5천원 주고서 그 회원이라서 물건을 받거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 때와 있어. 그 받으면서 기분은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사람을 얼마나 갈아 넣으면 이게 이렇게 빨리 올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택배, 하지만 빨리 오는 게 좋지. 쓰죠. 초장. 그리고 너 오는 길에 여기가 중장. 마지막 줄이 종장. 쌤, 중장이 너무 긴데요? 네, 길어요. 장형화 되어 있다. 확인하시면 되지. 어이, 못 오는가? 물음표.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너에게 질문하고 있다. 그러면 초장 옆에다가 이렇게 큐 써놓으면 되지.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못 오는 거야?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끊어. 성 안에 담을 쌓고 끊어. 담 안에 집을 짓고 끊어. 집 안에 두지, 뒤주를 놓고 끊어. 뒤주 안에 괴, 상자를 놓고 끊어.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필자형으로 결박한다는 건, 여기 필자 볼게요. 필자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사람 머리, 사람 팔, 요렇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이런 뜻이에요.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너를 꽁꽁 묶어서. 넣고 끊어. 쌍배목 걸쇠에, 쌍배목 자물쇠에, 금거목 자물쇠로 숙이숙이 깊이 깊이 잠가 관대, 깊이 깊이 잠가 두었길래 두었는지 요 정도로 해석할게요. 너 어이 그리 못 오던다. 너는 어쩜 그렇게 못 오고 있냐 이거죠. 성 안에 성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뒤주를 놓고 상자를 놓고 꽁꽁꽁꽁 묶어서 자물쇠로 채워놨냐? 아무리 이런 뭐 무슨 뭐야 연쇄살인범이든 어떤 아주 극악한 테러범이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가둬놓을 수 있나? 좀 뻥이지. 그래서 중장에 쓰여 있는 표현법 찾을게요. 사람을 저렇게 가둘 수는 없어. 과자.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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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거.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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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성 안에 담, 담 안에 집, 집 안에 뒤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연쇄. 과장법, 열거법, 반복법, 연쇄법을 사용하여 수다스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수다스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 수다스러운 어조를 사용해서 중장이 길어져 있습니다. 장형화 되어 있다. 여기까지 해놓으면 더할게 없지. 해석 자체는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한 해도 12달이고 끊어. 한 달도 30날에, 한 달도 30이나 되는데 너는 나를 보러 올 할리 하루가 없으랴? 없냐? 옆에다가 괄호 열고 하루도 없냐? 이 나쁜 놈아. 요 정도로 써놓을까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원망 때문에 그런 거지. 안타까워요. 그립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겠지. 됐을까? 12달 꼬불꼬불 밑줄. 30날 꼬불꼬불 밑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안타까움,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이 보기에 있으면 맞는 말이지. 오른쪽으로 올게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의 시조의 변화, 평민계층에서 잡자층으로 확대가 됩니다. 평민계층이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풍자적, 해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볼수 있는 사물을 소재로 합니다. 평시조에 비해 중장이 길어진 형태의 사설시조가 창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 상황은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화자의 정서. 너가 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시적 상황에서의 느끼는 이 화자의 정서는 그냥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애타지 않나? 일반 평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연쇄 과장 있는데 저는 옆에다가 또뭐 써드렸어요? 열거, 반복. 여기까지 써드렸죠? 연쇄, 과장, 열거, 반복. 어쨌든, 너가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구나.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5번 문제는 원망 찾으면 되죠, 원망. 5번 문제 옆에다가 원망 이렇게 써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올게요. 268쪽. 어이, 못 오던가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너를 기다리지만 너는 오지 않고 있다. 중장에 드러나 있는 표현, 다양한 표현을 반복, 연쇄, 과장했다. 오지 않는 님에 대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네가 만약에 그런 처지에 서,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면 인정.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왜안 와?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겠지. 종장에서의 알수 있는 화자에 대한 심정은 원망하고 있다. 진짜 이제 정내미에 뚝 떨어져서 꼴보기 싫으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아. 기다리고 있어. 나를 찾아와 주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형식성 특성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시조는 원래 3장 4음보의 정형시입니다. 이러한 정형성은 시조가 발생했을 때 작가층이 가지고 있었던 시조가 발생했을 때의 작가층,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반들, 사대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관이나 문학적 지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정형성이 느슨해지며 장형화된 사설 시조가 나타났습니다. 장형화된 사설 시조. 이로 인해 시조의 미학적 특성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아한 격조를 지향하던 평시조에서 벗어나 일탈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가벼움이나 유희, 희화화 같은 해학적 요소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파란색은 평시조고요. 빨간색은 사설시조의 특징이었죠? 형식적 변화, 사설시조로 넘어오면서 작품의 길이, 중장이 길어졌습니다. 미학적 특성, 해학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통해 감정을 드러냅니다. 뭐 웃음으로 눈물 닦기, 뭐그 정도인 거지. 밑에 2번, 이 작품의 작가는 어떤 계층일까요? 서민들일 거예요. 왜? 일상생활에서의 접하는 소재. 한자어보다 우리말로 표현이 많이 있고요. 과장과 해악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죠. 뭐 있는 척하던 양반층이라기보다는 중인을 포함한 서민 계층일 겁니다. 뭐이 정도는 추측해 보는 거지. 빨간색 밑줄 친 거에서 답 찾으면 3번이 되겠죠. 뒤에 나와 있는 봉산탈춤 혹시 하셨나? 네, 그러면 패스. 뒤로 넘어가면 역시 270쪽에서도 딱히 볼거 없고, 앞으로 넘어와서 5문제, 지금 보고 있는 3문제, 총 8문제, 3분만 드릴게요. 3분 시작. 여기에서 나와 있는 화자가 처한 상황, 기다림, 사랑하는 사람 기다림, 정서, 원망, 그리고 괄호 열고, 아,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안타까움. 뭐 이런 거 찾으면 되겠지. 어쨌든 보고 싶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움은 들어갈 거고.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신.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는 조금 어려우신데, 사물의, 나 이외의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를 주제로 하는 시. 내가 건이가 어떤 애인지 알고 싶어서 쟤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나 때문에 또 다르게 행동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었던 그 건이가 아닌 거야. 헌한설원의 규원가는 남편놈이 집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아. 기다리고 있어. 규방에서 부녀자의 원망하는 노래입니다.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원망하는 노래. 인연이 그쳤다고 생각이야 없겠는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지만 자꾸 생각은 나는 거지.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았으며, 하지만 계속 그리워. 하루 12대 길기도 길구나. 한달 30일이 지루하다. 딱 요거인 거지. 김소월의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 일당이 있더라면 일제강점기에 땅을 빼앗긴 농민의 이야기인 거죠.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운데에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겁게 즐겁게. 일제강점기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래도 꿈꾸고 있어요. 희망 있는 노래죠. 김광섭의 저녁에. 외로운 날,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내가 문득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에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도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너와 나의 인연이란 이런 거구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지지. 별과 나는 둘다 유한한 존재야. 유한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야. 언젠간 죽어 없어지겠지. 하지만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겠네. 작자미상, 창 내고 싶어, 창 내고 싶어. 이 나이의 가슴에 창을 내고 싶어.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여기까지는 문의 종류를 열거한 것. 암돌적이, 수돌적이, 문에 들어가는 부속품.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그 순나사, 암나사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순나사하고 볼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을 갈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여기 수돌적이 쇠로 된 거. 암돌적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는 거지. 이렇게 열고 닫는 거. 문의 부속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의 부속품을 배목걸쇠, 아, 배목걸쇠까지가 그러네.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착 내고 싶구나. 다음 구절을 줘야지. 이따금 하 갑갑할 제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갑갑하면 열고 닫고 해볼 거라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가슴에 창문을 만들고 싶어.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처한 상황,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그러면 어디야? 2번이 제일 좋겠지. 다음 페이지 268에 아니, 3에는 2, 5. 확인하실 거 있을까? 오케이.